안녕하세요, 정자 여러분. 아테민 주식TV입니다. 아테민 기업 분석, 오늘은 244번째 시간으로요. 올덱스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주는요, 바이오보다 더 어려운데요.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아테민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카페 아테민 검색해 보시면요, 제 카페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네, 이제 데일리도 있고 장중 속보도 있고 한데 올덱스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올덱스는요, 우선 제가 늘 강조드린 게 자본금이 83억 적절하네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부터 사실은 소재주들은요, 갑자기 매출이 팍팍 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2020년부터 새로운 성장 속도가 좀 돋보인다. 그리고 2021년 작년 하반기부터는 수익성도 좋아지네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반기당 6월 기준입니다. 6개월 기준인데 반기당 한 200억씩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괜찮네요. 뭐 하는 회사인지. 자, 이 회사는 애칭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자, 설명 좀 드리면요. 이게 체인버가 있으면요, 웨이퍼가 있고, 웨이퍼를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위에 전극이 있는데 이게 일렉트로드입니다. 이게 일렉트로드. 전극을 잡아주는 게 가이드링이라도 하고, 아니면 어퍼링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전극이나 링들은 그 한 2, 3주에 한 번씩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동을 중단하고 체인버를 열고 갈아 끼고 하니까 생산성에 많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비쌉니다. 몇천만씩 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실리콘으로 만들든지 쿼츠로 만들든지 원재료가 따라서 이걸 만든다 합니까?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드는 이런 소모품이 58%, 쿼츠로 만드는 소모품이 24% 이러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도 괜찮네요. 그다음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2020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웨스트 코스트 쿼츠 인수에 따른 영업권 상각까지 다 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비용 뜰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2021년 4분기는 분기당 매출이 500억을 돌파했는데 이런 성장성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성장성 어디서 나오느냐? 네, 지금 부품 공급하기, 소재 공급하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구미에 공장이 있는데 이제 5동 창고로 사용하는 것도 지금 급해서 공장을 하나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양산하면서 이것이 결국 4분기 매출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또 새로 하이테크 밸리를 사서 여기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내년 올 4월 때 완공하고, 그럼 시운전 좀 해가지고 7월부터 본격 양산, 그래서 올 3-4분기부터는 또 한 번 도약하겠네요. 이렇게 매출이 확 증가하는 것은 주가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원래는 2020년 말, 202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1500억 규모 생산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네, 3000억 규모까지 배로 넣는다. 오, 역시 이런 거 매력적이죠. 게 지금 중요한, 그래서 올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4월에 완공했다. 이제 이달이 4월이지만 완공 얘기가 나오면요,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올덱스가 구미 공장 완공했다, 시운전 들어간다 하면요, 이것도 주가 상승의 재료도 작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 이게 뭔 말입니까 하면요, 이렇게 소모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죠. 하나 머티리얼즈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주 고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램 리서치도 뭐 한다. 이쪽으로 이제 서서히 나온다 하는데, 그 다음 원익 QNC가 있죠. 원익 QNC.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원익 QNC는 지금은 주력이 램 리서치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램 리서치 아니면 그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은요. 네. 이런 회사들은 식각 장비를 만들, 에칭 장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공급하는 걸 우리가 비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비를 쓰는 회사,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로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는 좀 비포 마켓 중심이고, 월덱스는 한 90% 정도가 애프터 마켓입니다. 그래, 보통 그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램 리서치의 식각 에칭 장비를 샀다 그러면요, 한 2년 정도, 과거엔 통상 한 2년 정도는 램 리서치로부터 이 소모품을 받아 쓰는 상황, 저기 구매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직접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는, 장비에서 사는 이랬는데, 요즘은 특히 미국에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애프터마켓이 좀 쌉니다. 한 20% 싸기 때문에 요즘 비용 절감한다고 요즘은 바로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바로 애프터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현상들이어서 월덱스가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의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런 측면 외에 월덱스의 강점은 뭐냐? 과거에 웨스트 코스트 코츠라고요. 이 램 리서치, 캘리포니아 램 리서치 옆에 공장이 있는데, 이걸 2009년에 인수했는데, 전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미국에 지금 파운드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런 소재 공장이 있는 게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가치가 부각되는데, 웨스트 코스트 코츠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인것, 이렇게 실리콘 인곳을 생산하는, 인곳을 생산하는, 그래서 실리콘 인곳에서 이걸 원료로 해서 실리콘 뭐 말씀드린 대로 링이라든지 일렉트로드라든지 일렉트로드라든지 이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고, 이거를 월덱스에 공급한다. 그 다음에 월덱스가 그걸 공급받아서 실리콘 링이나 일렉트로드 같은 걸 만들면 이걸 또 받아서 자기들 또 영업만에 팔기도 한다. 네, 그게 지금 웨스트코. 그 다음 두 번째는 쿼츠로 만드는 또 링, 일렉트로드가 있다고 그랬죠. 쿼츠는 직접 안 하고요. 쿼츠는, 네, 그 일본의 톱소라든지 미국의 모멘티브, 독일의 헬하우스 이런 데서 쿼츠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또 링이나 일렉트로 만들어서 판다. 네, 그런 거 하는 회사군요. 중요한 거는 실리콘 인곳. 결국은 월덱스는 이런 원료 인곳부터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 돼 있다. 그 중추 역할하는 게 웨스트 코스트 코츠다. 그리고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이 부분도 프리미엄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두 가지 강점이 있군요. 첫째, 웨스트 코츠 코츠라는 그 자회사 강점이 있고, 두 번째는, 네, 말씀드렸듯이 정설이라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한 900여 개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바라보기가 아니다 하는 점이 고객에 다변화되어 있다. 이것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는 작년 보면 지금 성장성이 꾸준하죠. 소재회사가 두 자릿수 매출 성장한다는 상당히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야, 이제는 뭐 300억, 200억, 예전에는 200억대 머무르는데요. 300억, 400억, 500억까지 이제 갈 전망들이네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본다면 제 투자 의견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좀 다른 회사와 달리 애프터마켓 중심인데, 애프터마켓이 요즘은 주목받고 있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자회사 웨스트 코스트 코츠가 미국에 있다, 요게 지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점이고,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는
공장이 또 본격 가동된다. 이게 또 강점이거든요. 제 의견은 한 2만 5천 안에 좀 편안하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한 5천억, 주당 한 3만 원 정도는 진입해도 이 회사가 비싸다. 이렇게 할 건 없는데, 최근에 보면요. 주가 흐름이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25,700원인데,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판단으로는 요 정도 29,000원대 3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을만 하지 않느냐 하고, 중요한 거는 기관 동향인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4월 10일 날은 좀 샀다가 13일에 좀 팔았네요. 아직은 기관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인데, 기관 동향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좀 사면 편성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기관의 좀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죠? 그래, 도움 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외에도 제가 종목 리포트가 전부 다 제가 쓴 리포트들입니다. 쭉 있으니까요.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